2017년 포르투 월드컵 32강전에서 브롬달 선수가 친 뒤돌리기입니다. 어떤 회전과 당점이 좋을까요? 이 배치는 뒤돌리기 패턴 1번에 해당하고요. 상단 당점으로 밀어쳐서 끌어치는 효과를 만드는 배치입니다. 2쿠션에서 3쿠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상단 당점의 영향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초구를 치는 정도의 Q스피드이거나 그보다 조금 빠른 70% 정도의 Q스피드까지도 좋습니다. 12시 방향의 당점으로 치면요, 의외로 너무 짧아져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돌리기 패턴 1번과 비교하면서 회전력과 당점 조절의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후구 포지션으로 뒤돌리기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연속 득점도 가능하겠죠. 하단 당점으로 세게 끌어치지 않고도 상단 당점으로 끌어치는 효과를 만들고 후구 포지션까지 만드는 브롬달의 공략법을 알려드렸습니다.